장 봐오느라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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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집이나 가야지. 어? 저기 뭐야? 어, 저기 명품관 아니야? 명품관? 아유, 요즘에 새삥 신상 아가지 나왔는지 구경이나 좀 해볼까? 실례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네,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어휴, 뭐 이런 것도 파네? 어휴, 뭐야, 천사나이겐 뭐야? 내가 입으면 선녀님 같겠는걸? 어우, 애들 옷도 많고, 괜찮네. 명품관인데, 애들 옷도 팔고. 어우, 웬일이야. 여기 체크무늬 남방 이쁘다. 아, 내가 입으면 정말 이쁠 텐데. 어, 새 앞치마! 신상 앞치마! 아, 앞치마 바꿀 때 됐는데 안 돼. 돈 절약해야 돼. 저거는 메이크업 아니잖아. 어, 잠깐만. 이거 완전 새삥 신상화가 아니야? 이거 샤넬 신상팩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얼마인지나 물어볼까? 꺼내죠? 저기요. 예. 아, 실례지만 이 샤넬 신상화가 얼마예요? 아, 그거는 이번 신상에 나온 건데요. 이태리 장인이 한땀 따서 만든 샤넬 백이에요. 이태리 장인. 가격대는 한 120만 원 정도 되네요. 120만 원이요? 예. 아, 이거 꼭 사야 되는데, 근데 이거 사면은 우리 집 형편에 생활비가 모질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사지 마세요. 뭐 돈도 없어 보이는데. 사지 마세요. 그럼 돈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살 거예요. 저 돈 많거든요. 진짜 괜찮겠어요? 아이, 그럼요. 우리 집 형편에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제 여기 100만 원이요. 아유,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신상팩 사서 좋다. 아, 근데 이거 애들 아빠 모르게 숨겨놔야 되는데. 아, 일단 집에 가야겠다. 아가야, 집 가자. 아, 상고까지는 진짜 괜찮은데. 애들 아빠랑 우리 딸내미가 알면은 진짜 우리 아들내미도 알면 큰일 날 텐데, 이거. 아, 애들 먹을 걸로 막,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상고까지는 좋은데, 진짜. 아, 근데 이거 어디다 숨기지? 보자. 아, 우리 집 거실은, 어디에 숨길 데가 있나? 아, 근데 여기는 애들 아빠하고, 애들이 너무 왔다 갔다 어려가지고, 안 돼. 여긴 안 되겠다. 보자. 그럼 애들 방에 숨길까? 애들 방에? 아, 근데 여긴 또 요르랑 봉수가 막 장난감 꺼내고 막 놀아가지고, 분명히,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발견하면은 난리가 날 거야. 자기도 뭐 사달라고 막. 아, 그럼 창고방에 숨길까? 아, 근데 여기는 여보가 저번에 비상금 숨겨놨는데? 아, 그래가지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걸릴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안방에 가볼까? 안방. 아, 근데 여기도 여보랑 나랑 자는 곳이라서 금방 걸릴 텐데. 어떡하지? 화장실. 여기가 좀 그나마 똥만 싸러 오는 곳이니까 별로 안 들킬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마침 모르랑 다 있네, 재료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비밀의 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숨겨놔야겠다. 좋았어. 일단은 어디다 하지? 여기를 부셔가지고 보자. 아유. 여기를 이렇게 부셔서 방을 만들고. 절대 모르겠지? 절대 모를 거야. 이만큼 될라나? 한 칸. 보자. 아차. 이거 마크라서 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올리고, 여기도 이렇게 닫고.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아. 여기다가 숨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기다가, 일단은, 모루를 여기다가 하나 놓고, 좋았어.
여기다가 모루를 떨어뜨리는 거야. 모루를 하나, 둘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모루를 봤다 안 봤다 하면서 몸을 비비면서 들어가면 돼. 이렇게. 됐다. 좋았어. 그러면 여기다 상자를 설치하고 우리 소중한 아가를 넣어놔야지. 아가 잘 있어. 곧 찾으러 올게. 그럼 이제 빨리 나가야지. 여보랑 애들 오기 전에. 나 아까랑 들어왔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몸을 비비면서 이렇게 나오면 돼. 됐다. 아, 근데 이대로 두면 너무 티나는데. 그림을 설치해야겠다. 그림. 좋았어. 그러면 그림을 한 권짜리를 두 개를 설치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잘안 됐네. 됐다. 밑에도. 됐다. 완성. 절대 이 자리는 들키지 않을 거야. 들키면 안 돼. 아유, 오늘도 퇴근이다. 아유, 오늘도 야근을 했더니 벌써 밤 11시네. 아유, 애들 다 자고 있겠다. 아유. 그나저나, 아유, 어제 술값 외상비 그거, 우리 그 김부장님이 빨리 갚으라고 했는데, 아, 여보한테 그돈좀 달라고 해야겠다. 월급 줬으니까 2만 원 정도 주겠지. 아유. 아, 바둑 아빠 왔다. 아유. 아유. 여보, 나왔어요. 아유, 왔어요? 아, 여보, 이거 불 닦아놓고 여기 뭐해? 아유, 몸이 좀 피곤해서 오늘 좀 몸을 많이 아, 썼거든. 몸을 많이 왔어? 썼어? 아, 오늘 장 보고 왔구나. 오늘 장보고 장 왔지. 보고 왔어? 아, 그 뭐야, 애들은 다 자? 애들은 위층에서 다 자요. 여보도 얼른 자요. 아, 그치, 밤 11시인데. 여보, 나 오늘 야근을 했더니, 몸이 뻐근하네. 고생했어. 맞다. 아, 그 김부장님이, 내가 어제 김부장님이랑 그 술을 먹었거든. 회식을 했는데, 내가 그 뭐야, 외상값을 2만 원이나 안 냈어.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될것 같은데. 여보, 내가 월급 줬잖아. 그 2만 원만 꺼줘. 다음 달에 용돈 안 받을게. 아, 여보, 무슨 소리예요? 돈 우리 집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 내가 근데 월급 준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거. 거의 하루밖에 안 지났어. 그래? 하루밖에 안 지났구나. 오늘, 요루, 문제집 사느라고 돈다 썼어. 요루루가 문제집을 샀다고? 유치원생이 문제집을 사나, 요즘엔? 요즘엔 조기 교육이라고 다 그렇게 한대, 여보. 여보. 뭐야, 이거 왜 굉장히 수상해, 어? 아, 뭐가 수상해요? 됐어요. 너 아무튼. 옛날처럼 밍크코트 산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철 들었어. 여보, 모함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옛날에 안 사, 그 이제. 명품 그 밍크코트 2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내가 나한테 들켜가지고 혼났잖아. 또뭐막 이상한 거산거 아니지? 절대 아니야, 여보. 에이, 절대 아니야. 알았어. 절대 아니야. 어쨌든 외상값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하여튼 알았어. 나 오늘 야근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오늘 나 샤워 좀 해야겠다. 목욕탕 물 받아놨지? 목욕 좀 해야겠네. 여보, 잠깐만. 여보. 왜? 물은 받아놨는데 있잖아. 지금 목욕하면 안 좋을 것 같아. 왜 목욕하면 안 돼? 오늘도 왜 이렇게 수상하지? 오늘 목욕탕이 아니 왜? 가만히 여보. 있어봐. 나 목욕 좀 하게. 왜 그래? 아니 여보, 왜? 오늘 목욕하기 정말 안 좋은 날이야. 오늘 내가 뉴스페이퍼를 봤는데, 뉴스를 읽어봤는데, 여보 그 생일이랑 띠랑 혈액형에는 오늘 목욕하면 안 좋은 뭔 날이래. 말하는 거야? 뭐야 이거? 여보! 뭐야 이거 목욕탕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냐면, 이거 뭐지? 옆집 장순의 아버지가, 건설하다가 남은 건데, 우리 집에 잠깐 맡겨놨어. 그래서 내가 줄데 없어가지고 여기다 잠깐 둔 거야. 그 그래서 건설하다. 여보가 처음에, 말이 왜 이렇게 수상하지? 왜 이렇게 오늘? 어쨌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이거 오늘 건설하다가 남은 철 자재다 이거지?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여보가 샤워할 때 불편할까봐 샤워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야, 뭐 무거워. 힘들어. 그래, 뭐, 오늘 무겁게 근데, 하지 마. 옆집 아저씨가 이거 맡겨달라고는 이해하겠는데, 이 그림은 뭐야, 이 그림. 처음 보는 그림인데. 저 그냥 평범한 그림이야, 여보! 아, 왜? 어, 왜 너 그래? 얼른 가서 자요. 피곤할 텐데. 나 걱정돼. 여보가 코피 흘려가지고 피곤해서 쓰러질까봐. 알았어. 수상하네. 알았어. 와, 어쨌든, 아, 나 피곤하다. 빨리 자야겠다. 아유. 오늘 화장실에 애들 방 껐어. 알았어. 아, 오늘 너무 피곤했다, 여보. 여보도 잘 자. 여보 잘 자. 여보 자겠지? 여보! 여보! 확실하게 자는 것 같은데? 그럼 이때 우리 아가 엄마가 만들어 간다. 우리 샤넬 아가. 추워. 바람이 들어와 이거. 문을 열고 잤잖아. 뭐야? 여보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지? 여보, 어디 갔지? 저 어디 간 거야? 모르겠다. 화장실에 가야겠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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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화장실 저기로 어떻게 들어간 거지? 뭐야, 굉장히 수상하잖아. 어? 뭐야? 어떻게 화장실 벽으로 들어간 거지? 뭐야? 뭐지? 이거 수상한데? 저기다가 뭔가를 숨겨놓은 것 같은데, 분명 이거. 뭐지? 왜? 이거 뭐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잠깐만. 지금 여보가 있긴 한데, 몰래 들어가야겠다. 이거를 철을 들어 들어갔나?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어떻게 들어간 거지? 잠깐만. 이 철로 아까 왔다 갔다 보더니 갑자기 들어가던데. 한번 들어가 볼까? 왔다 갔다. 어이! 뚫리잖아? 뭐야 이거? 이거 뭐니? 여보? 여보? 뭐야? 여보 여기 어떻게 알았어? 뭐지? 잠깐만. 뭐야? 뭐야? 여보 이런 곳에 비밀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뭐야, 이거?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가서 자요. 여기다 뭘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비밀 장소까지 만들어 놓고 이거? 완전.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수상해. 뭐야. 아니 안 돼. 이거 백이잖아, 백? 영수증 120만 원 명품. 영수증 120만 원 명품 백? 이 옆에 나가! 빨리 나와! 아, 혼나야겠어, 아주 그냥. 빨리 나와, 그냥 빨리 나와. 이거를 내가, 영수증 120만 원을, 어디다 쓴 거야, 이거! 이거 어쩐지 내가 2만 원을 안 쓴다고 했더니, 이거, 이 명품에 이거 다풀 싸질러 버릴 거야, 이거! 이런 걸 샀어! 나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월급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보 백 사는 데 썼구만. 빨리 그백 내놔. 빨리 백 내놔. 백 내놔. 안 돼. 안 돼. 우리 아가야. 안 돼. 빨리 내놔. 이거는 환불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이거 완전 명품 중독 아니야. 따라오지 마. 환불할 거니까.